많이 버벅거렸다. 네, 저는 익산 인화동에서 프랑스 자수 공방 마리의 니드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나연정입니다. 마리의 니들 스토리는 제 세례명이 마리 안나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네, 마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애기 아빠 직장 때문에 오게 됐는데 실은 이사를 오기 전에 좀 많이 망설였거든요. 익산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조금 무서운 도시, 어두운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되게 조용한 동네더라고요. 조용하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나름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고향 같아요.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바늘을 잡게 됐는데 그때 실기 점수가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내가 바느질을 좀 하는구나 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또 그러고 또 생활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고 또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 내가 뭘할수 있지, 뭘 하지 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자수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고, 또 엄마가 사주신 반지꼬리 색실로 아이들 소품을 하나씩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소품을 시작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25년 된것 같고, 가서 배우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또 내가 가져와서 다시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건한 10년 정도 됐어요. 내가 많이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전달하는 교수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서 배웠고, 그거를 다시 습득하고 또내 걸로 만들어서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죠. 프랑스 자수의 매력은 그림을 보면 동양화는 선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서양화는 면을 생일칠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자수는 그 반대로, 전통 자수는 면을 다 메꿔서, 섬세하게 메꿔서 표현을 하고, 서양 자수는 선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좀 접근하기가, 전통 자수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쉬워서, 그리고 표현이 다양해서 훨씬 저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어딘가 내가 갈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죠. 문화는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주단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리와 현재의 익산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익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 주인공으로 학생 신분이지만 독립서점을 꾸려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젊은 청년 이도현 익산인을 소개합니다.